멘트 인! 멘트 주세요! 인!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암만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뮤직쇼에서 마련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네, 건강하게 삽시다.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뭐 주석 체크 할 것도 없네. 근데 쟤는 왜 안 한, 왜 안 앉아? 저쪽 왜 앉지? 자리가 뻣다리래. 뻣다리? 뻣다리? 앉으면 안 되는데. 꾸물이지, 그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따라서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네? 암만 해도 제가 좀 거슬립니다. 네? 제가 좀 아실까요? 좀 아죠. 아, 거슬리면 제가 옆으로 가면 안 보이시겠죠? 아. 어? 보시겠니? 어지러워. 좀 저쪽으로 가 있어. 어지러워. 자, 맨 처음에는 손가락 끝. 손가락 끝으로 이 두피를 네. 세게 때려주는 거야. 왜요? 어, 아플. 야. 그렇게 너무 그렇게 때리면 오바 깨지지. 아, 그래도 좀. 이 손끝 들어, 손끝. 손끝. 이러고? 네, 저 카메라를 보고 왔어요. 손끝 들어. 아이고, 아파라. 두피를. 좀 성의 있게.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아플수록. 세? 이렇게? 근데 어떻게 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기가 오는데. 아, 저쪽으로 가. 너는 저쪽으로 가. 쟤네가 섹시해가지고. 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때려버리니까. 아플 정도로. 얘는 주먹으로 때린다, 얘는. 어디 갔니? 너는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손끝으로. 손끝으로 오면 감각이 없지요. 그 정도로. 굳은 살이 느꼈어? 예. 야, 어떻게 하다가. 자, 제 노란 이분의 이름이 뭐니? 미소. 어, 미소 한번 때려봐. 오른쪽으로 머리를. 아파.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면은, 네. 머리가 맑아져. 아. 이거를 이야기가 많이 했네. 야는 너무 맑아서 난리지. 맑아서 상태가 좀 안 좋지? 어떻게 알았어? 자, 한나름이도 한번 해보고. 네. 나름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약해 그거. 아, 손끝 이렇게 아플 정도로 때리란 말이야. 아플 정도로? 아이고. 너는 뭐를 해도 섹시하네. 선생님 너무 이뻐하는 거 아니요? 아니,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나는 여자를 볼 때 인물을 보지 아, 딴 데는 안 봐. 재련이 그건 뭔 취미? 눈에서 눈매 때. 아, 눈매 때. 그래. 자. 자는데 안 들어가요? 너는 물어볼 시간이 없어. 아, 앉아봐. 자, 학생들 따라해봐. 아플 정도로 두들겨.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두피를 갖다가 자극을 시키면 그 머리가 아주 맑아진다고 합니다. 수시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눈알 운동. 눈알 운동. 제가 그건 잘 눈알을 돌리라고요? 이 눈알이 그러니까 좌우로 20번씩. 아니, 고개 돌리지 말고 쟤 좀 어떻게 말려봐라. 언니, 눈알. 눈알. 자, 정면. 정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좌우로 20번씩 돌려봐요. 소리가 안 난다, 지금 눈알 소리가. 너는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어. 눈알을 돌리라고, 눈알. 선생님, 눈 좀 돌려봐요. 자, 카메라 좀 잡아봐 주세요. 제대로 돌아갔죠, 전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좌우 20번씩 했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상하 20번씩. 고개 움직이지 말고. 자, 아름이 해봐. 아름이가. 그래도 아름.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위로 치켜뜨고 있냐? 귀신 나오려고 해요. 어? 잠깐만요. 여기 잠깐 멈췄다가 쉬었다가 섹시 컨셉 바꿔줬어. 아따, 너무 긴나이 귀신 나오고. 이야, 우리 세 명.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몰라 이렇게 몰라오냐? 어?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눈을 떴다, 눈을 치켜 떴다, 밑으로 떴다, 밑으로 뜨는 게 아니다, 밑으로 왔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갔다. 선생님,
저 시범 또 반대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언니 알겠어요. 왔다 갔다. 민호 선생님 살기 너무 어려워요. 응? 너는 내가 얘기할 때 치고 들어오지 마. 엉켜. 엉킨가? 편집을 못 해. 아싸.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해봐. 대각선 방향으로. 머리는? 자. 우리 근데 조금 이상해. 어떻게 셋 중에 하나도 안 되니 얘네들은? 셋 중에 한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시범 보여주세요. 자, 시범은 내가 계속 보이고 있어. 아, 그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계 방향. 얘네들 시계 방향이 아니지. 그렇죠. 시계 방향.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쪽인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이쪽이죠. 아,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20번. 20번. 시계 방향으로. 근데 꼭 눈을 네 몸을 돌리려는 게 아니야. 무슨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나 혼돈이 오겠어. 누나를 돌리라고. 눈알. 잠시 깜빡했습니다. 네. 누나를 돌리고 계세요. 20번씩. 이 누나를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날 때마다 네, 운전하다가도 신호등에 걸렸다 그럴 때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러면 아주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신호등 건널 때 눈 이렇게 돌리면 신호등 못 보는데요? 자, 이것으로 네. 건강하게 삽시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